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위성일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유로파의 바다에 대해 분명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유로파에 대해 또 어떤 재밌는 사실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고 지루한 별. 유로파는 목성의 다른 갈릴레오 위성과 함께 1610년 갈릴레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별과 이오, 칼리스토, 가니메데를 포함한 화려한 4개의 위성 중 가장 작은 것이 유로파입니다. 이 별의 반경은 1560km, 표면적은 아프리카 대륙보다 약간 큰 30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유로파가 발견된 후 3세기 동안 이 위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목성으로부터의 거리가 평균 67만 킬로미터라는 것 등 기본적인 특징밖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목성으로부터의 거리로 말하자면 유로파는 이오보다 멀고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보다는 가깝습니다. 유로파는 지구 시간으로 3.5일에 걸쳐 목성을 한 바퀴 돌며 목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로파 하늘에서는 목성이 큰 반점처럼 보이고 이동하지는 않지만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유로파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 위성의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되어서야 유로파에 생명이 존재하는지가 흔한 화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로파는 대기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고 누가 봐도 태양과는 너무 멀었습니다. 이 천체의 표면 온도는 매우 낮은 110K, 섭씨에서는 영하 16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현재에도 유로파 표면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추울 뿐만 아니라 호흡도 할 수 없고 매우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성의 방사선대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자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대는 지구에도 있지만 목성이 훨씬 광범위하게 강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로파의 거주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모두 지하 10km에서 30km에 있는 바다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될 때까지 바다의 존재는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시 천문학자들이 어떻게든 바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당시의 생명은 태양광이 있는 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 지표는 확실하게 햇빛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로파는 목성의 다른 위성에 비해 전문가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초기 우주 탐사 미션에서 볼 수 있듯 지루한 별이라고 생각했던 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초기 조사. 처음으로 유로파에 접근해 지구에 사진을 전송한 우주 탐사기는 1973년 파이오니어 10호입니다. 그 1년 후 파이오니어 11호가 유로파를 찾았습니다. 화질이 나빠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정보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유로파의 표면이 거의 평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산이 거의 없었고 있는 것은 높이 수백 미터 미만의 언덕뿐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몇 년 후, 유로파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유로파에 대한 과학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977년, 해양학자들이 태평양 심해를 조사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블랙 스모커라고 불리는 해저의 열수 분출공 주변에 서식하는 희귀 생물군에 주목했습니다. 태양광이 닿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갑각류나 연체동물 등 소형 생물이 대량 번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생물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던 것이 박테리아였습니다.
박테리아가 블랙스모커 주변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수소와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세포 생물을 포함한 생명은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땅 속에서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 후 2년 후인 1979년, 그 유명한 보이저가 유로파를 방문했습니다. 보이저는 파이오니어보다 질 좋은 지표의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많은 지학적 데이터도 전송해 주었죠. 유로파 지하에 바다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세워졌던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 증거를 모아준 것이 바로 보이저입니다. 먼저, 유로파의 지표는 매우 매끄러우며 새롭고 순수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표면에는 정기적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유로파의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표에 쌓인 얼음이 물에 의해 압박되었을 때 생기는 균열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렌티큘러 또는 주근깨라고 불리는 독특한 지형에 주목했는데요. 이는 보다 따뜻한 얼음이 지각의 깊은 곳에서 상승할 때나 반대로 차가운 얼음이 가라앉을 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어두운 반점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려면 위성의 깊은 곳에서 이 얼음을 데워주는 어떤 열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성 내부의 열이나 복성의 중력의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고 알려진 플레이트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래 어딘가에, 물론 유로파 기준으로 따뜻한 얼음이 있다면 더 깊고 따뜻한 곳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에 대한 정보와 생명은 태양광 없이도 행성 내부의 열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로파는 금세 태양계 내 외계 생명체 탐색 후보지로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이미 금성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상태였고 화성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박테리아가 발견된 것이 고작이었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와 향후 예정. 그 후 유로파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탐사선 갈릴레오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로파 바다가 왜 수십억 년 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목성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중력의 혼란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거대 행성의 중력이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은 말 그대로 목성의 중력에 의해 뒤집혀서 끊임없이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이오보다 먼 위치에 있지만 목성의 인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로파를 더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크라이오봇이라는 소형 수영 로봇을 이용해 유로파 지각을 녹여서 캐거나 바닷속의 하이드로봇이라는 바다 조사에 특화된 장치를 보내겠다는 방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구 미생물에 의해 유로파 바다가 오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각 굴착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 유명한 콜라반도 초심층 시추공의 길이를 넘는 두께의 얼음을 관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유로파에 생명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의 답은 앞으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로파의 바다는 매우 압력이 높아서 실로 가혹한 조건이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와 조우하는 일은 없겠지만 귀여운 해초 같은 걸 발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아직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저희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여러분들께 더 자주 재미있는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